재윤아, 거기 위험해. 내려와. 다치면 돈이 많이 들어, 너 때문에. 내려와.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내려와, 임마! 자,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놀이공원, 아니면 뭐 도로? 놀랍게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젓가락으로 콘센트 쪽을 한번 꽂아봤다가 작살났던 적이 있었죠. 보통 집 밖은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집 안이 더 위험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집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침대나 거실 가구에서 추락하거나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콕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그 온라인 수업이나 뭐 원격 수업, 또 비대면 수업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내내 있고 뭐 6교시, 7교시, 8교시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너네 그 학교 안 가고 뭐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뭐 정말 꿈 같은 소리다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신기하고 사실 좀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자석을 삼킨다든가 아니면 수업용 칼로 뭐 다친다든가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가정 내에서 문구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48.1%나 늘었다고 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강제적으로 집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그 안마의자 구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마의자도 어린이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안마의자 중에서도 그 다리 쪽에 길이 조절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 유아들이 접근하기도 쉬운 그 정도 높이고 그 다리 길이 조절하는 그 부분에 아이의 신체나 몸의 일부가 끼어서 골절하거나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두 살짜리 아이가 끼어서 사망하는 어떤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안마의자에 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갑자기 뽑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원을 그대로 차단하게 되면 기기 자체가 그 상태로 멈춰버리거나 오히려 조절하는 부분이 더 수축이 돼서 아이가 더 껴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랐다고 이 스위치를 갑자기 꺼버리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벌려주도록 조절부를 만져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어린이날 특집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조금 무거운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꼭 꿀팁 같은 것들 챙겨서 기억해 두셨다가 어린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난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용준이 5명 키우기, 5살 용준이 키우기. 5살 용준이 키우기.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5명 있으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안전한 집콕 생활을 위한 어린이 추락사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추락으로 인해 다쳤다면 상처 부위를 가볍게 씻어 소독해주세요. 상처가 깊은 경우 1차 소독 후 거즈로 덮어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의심된다면 고정 부목을 댄 상태로 병원에 데려가주세요. 아이가 추락으로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한다면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이 의심될 경우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